진짜로 접하고 싶어. 석이가 깐죽이는 거 모르죠? 아, 그래요? 와이프한테 깐죽깐죽 걸어가지고 시비 걸어서 와이프 욕먹이는 거 모르죠? 네가 대답해라. 참 있잖아요. 깐죽이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정말 밴댕이 성격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제일 화가 나는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내 와이프한테 그냥 내 잘못은 하나도 안 보이고 와이프 잘못만 그것도 일부러 찾아내가면서 긁은다는 거. 어디 숨 막혀서 살겠어요, 와이프? 와이프 이러다 공황장애 걸리겠어. 숨이 안 쉬어진대. 지금 와이프, 당신 와이프가 가슴에서 나한테 말하고 있어요. 응? 나 충분히 힘들어. 당신이 안 괴롭히고 위로해줘도 나 충분히 힘든데 왜 따뜻한 말을 한마디는 못할 망정. 뭘 그렇게 나를 밑으로 주저앉히지 못해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당신 마누라 나한테 가슴에서 하는 말입니다. 응? 그리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응? 어렸을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대요. 와이프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정말로 화려하게 학원 다니긴 다니지만 남들처럼 집에서 살만 하는 와이프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열심히 지칠 만큼 지친 몸으로 일하고 다니는 와이프야. 근데 뭘 그렇게 와이프를 못 믿어야? 한번 물어볼게. 응? 글쎄요. 저는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이야 하죠. 잘못은 하는데 일부러 뭐 찾아내가면서 뭐 끌어내려서 안 치고 해요. 그치. 이거는 저 가슴에서 말했어요. 아. 해요. 어? 그리고 딴 가지. 네. 그래요. 그렇게 나한테 반박한 것도 좋아요. 네. 이따 와이프가 다 말해줄 거니까 나 와이프한테 물어볼 거니까. 네. 또 한 가지. 네. 어? 왜 삶에 희망이 없어요?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왜 꾸준하지 못하고 왜 가장답지를 못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직장은 뭐 자주 옮기는 거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응? 자주 옮길 때마다 와이프 심장 떨어지는데요. 또 가서 무슨 뭐 말할 때 또 옮긴다 그럴까? 또 얼마나 버텨줄까? 또 옮긴다 할까? 얼마나 버텨준다 할까? 이미 상처 입을 대로 입은 와이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사람 참 쿨한 사람인데 쿨한 사람이고 그냥 다 자기 가슴으로서 삭혀버린 사람으로 난 보여요. 내 가슴 속에서는 다 당신이 봤을 때는 우리 대주가 봤을 때는 우리 그 기주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사람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반도 안 해요. 반도. 왜? 당신한테 말 걸어놓고 말 잘못하면 당신 삐져서 와이프가 말 안 해요. 와이프 기회 아니에요. 맞아요. 크게 말해요. 맞아요. 그쵸?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또 달래주는 게 무서워서 내가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쵸? 네. 응? 근데 그게 이제 지겹대요. 어? 이게 와이프 가슴에서 나한테 땅을 치고 후회를 해요. 응? 내가 어쩌다가 당신 성실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성실하는 건 응? 저리 가고 나한테 의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 와이프한테. 김은 기다리면 나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맞아요. 응? 그게 지치는데 대주는 내가 너한테 언제 의지했어? 항상 그런 식이 왔어. 와이프한테 항상 그런 식이었다고. 대주가 말을 하니까 와이프가 대신해주라. 고기만 까딱까딱 한다. 네. 응?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가슴속에서 그냥 남들하고 가서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어울리는 것을 못해 남편이. 못하고 나한테 어린 양 표현해 애기 같은 행동만 해. 그게 와이프가 제일 힘든 부분이야. 크게 대답해 주세요. 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응?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아? 네.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응? 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도 누가 싫은 소리 조금 하고 그러면 못 있어. 못 견뎌. 근데 와이프는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세상 살 수가 있어. 싫은 소리도 듣고 쓴 소리도 듣고 어쩔 때는 단소리도 들어. 근데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안 참은 건 아니지만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싫어져 버려. 순간적으로. 그러다 보면 자꾸 뛰쳐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응? 뛰쳐 나오다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직업을 바꾼다고 치고 세 달에 한 번씩만 직업을 바꾼다고 해도 이 월급의 계산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거든. 응? 그러면 가장은 내가 가장인 것 같아 집에서. 내가.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쩔 때는 정말 아파도 지쳐도 나는 그냥 소처럼 정말 끌려가는 소처럼 난 너무 힘이 드는데 땡빛에 8월달을 응? 7월달 너무 덥잖아 그때 땡빛에 끌려간 소처럼 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기분 기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빨리 말해요. 여기까지 힘을 보러 왔으면. 네. 그쵸? 네. 응? 근데 대주가 성격이 급한 성격이 없어.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야. 응? 네. 그럼 어쩌라고 대주님? 네. 그럼 어떻게 응? 애기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와이프가요. 네. 애들만 없으면 당신하고 살고 싶지가 않대요. 똑바로 말하세요. 네. 정떨어진 지 오래됐답니다. 표현을 내가 과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 남편한테 너무 실망을 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응? 내가 떼돈을 와이프 말이 그래요. 나한테. 내가 떼돈을 벌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 근다고 해서 나한테 호강, 호식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남들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둘이 벌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냐. 우리 애들 잘 키워가면서 그거 하나 바란 것밖에 없답니다. 와이프 마음이. 어? 근데 아까 내가 그랬지. 내가 와이프를 끌어다니 내리는 게 아니란 뜻이 그런 거 한번 들어준 적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당신한테 매번 그 소리를 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가슴속으로서. 여보 이것 마. 제발 이것 마. 이것 마. 근데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그래서 아까 내가 자꾸 끌어내린다고 말한 거야. 뭐야 고기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 왜? 고기만 까딱까딱 하려면 플랫 슬랫으면 틀렸다고 따지라고 했잖아. 응?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너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는데 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아. 힘들지만 이겨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겨낼 수는 있는데 애들을 봐서 이겨내는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은 따로 분리를 해서 이겨낼 거야?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나는. 그거로는 가고 싶진 않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야. 이혼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내 남편을 내 마음속에서 지우면서 애들만 바라보고 네. 살고 그냥 있는 와이프가 있잖아. 네.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랑을 나누면서 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슬슬 있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 문 닫는 법을 배우고 있잖아. 이 대주 지금 내가 하는 말 우습게 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지금 당신 와이프가 마음에서 애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당신한테.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여보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기 너무 벅차. 어? 나 도와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 나 좀 살려줘. 와이프의 소리 없는 미아리를 당신한테 수없이 했어요.
응? 그 말을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어쨌든 알았다고 후회해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네. 어? 그게 와이프가 당신을 잃어버릴까봐, 응? 당신을 마음속에 놔버릴까봐 겁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 살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와이프 놓치고 나면 당신은 이런 와이프 만날 것 같습니까? 어? 이 악바리 같은 와이프, 이런 와이프는 못 만나요. 어? 당신 그나마 복이 있어서 이런 와이프 만난 거예요. 어? 솔직히 당신 잘생겼어? 아니요. 당신 키 커? 아니요. 당신 공부 많이 했어? 아니요. 나 이것은 내가 왜 말하냐? 나도 못했으니까 말하는 거지. 내가 잘났으면 이런 말 안 하겠지. 나면 까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나, 와이프가 당신 그만큼 봐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와이프 크게 대답하지? 네. 나는 봤을 때 많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 와이프 성격이 왈가닥 성격이에요. 예. 왈가닥 성격이 뭔 줄 알아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시장방에, 시장통이라도 오다나 사 입고, 비싼 거 아니라도, 네. 사람들 만나면서, 언니 잘 있었어? 네. 밖에 나가서 이런 인사도 하고 지내면서 그런 성격을 가진 와이프예요. 네. 그냥 언니 그래? 뭐 고민 있어도 마음속에 하하 웃어버리면서 지워버린 성격을 하고 있다고, 지워버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날이 날이 갈수록 당신한테 이 원망이 쌓여버린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쌓여서 목구멍으로 피가 토할 것 같은 오바이트 쏠릴 것 같아. 여기서 어? 당신이 오바이트 쏠린단 말이 아니야. 자기가 참고 사는 자기의 인생이 내 자신한테 자기 자신 너무 불쌍해서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대답을 해 씨발 진짜. 네 맞아요. 사람들은 왜 자꾸 강요를 하냐고 그러는데 고기만 까딱까딱 하면은 사람들은 못 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나 했잖아 못 맞추면 까도 된다고 했잖아. 까도 편집 안 해. 네. 저도 못 맞추네 씨발. 그래도 돼. 어? 저 용룡이가 편집 안 해 저거. 네. 알았어?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은 한번 물어보자. 네. 또 어디로 갈 거니? 어? 어디 어떤 거야? 직장. 통계. 지금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지금. 지금? 예. 또 가. 근데. 응?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라는 사주야. 네. 이거 있다가 조금 손댔다가 말고. 이거 조금 손댔다가 말고. 이거 조금 손댔다가 말고. 이거 조금 손댔다가 말고. 이거 손댔다가 말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내 직장을 한 번도 내 사람이 누구나 자기 직업에 만족한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예. 만약에 100%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40%는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60%는 내가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우리 대주는 네. 인내하는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인내란 법을 모르고 산단 말을 하는 거야. 어? 아직도 철없는 고등학생, 응? 중학생 노는 듯 그런 마음이란 말을 하는 거야. 어? 네. 와이프한테 그만 떠넘기세요. 이런 와이프가 어? 집안 살림을 다 와이프가 일도 집안 일도 와이프가 하고 집안 살림도 와이프가 하고 다 와이프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응? 아니요? 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신 인정 안 하는 게 병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 병이라고. 당신 와이프 지금 거기 까딱까딱 했어요. 그쵸? 네. 당신이 뭘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게 병이라고. 나는 알고 보이는데 내 신랑이 뭘 잘못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그냥 와이프가 말을 안 해버린다고. 왜?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안 그러는데? 왜 네가 혼자 또 착각해서 시비를 걸어?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버리는 거라고. 좀 그렇죠. 말하다 보면 자꾸 싸움이 되니까 그냥 본인 성격이 말했을 때 그게 맞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자꾸 싸움이 커지다 보면 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좀 약간 그런 그게 많이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이런 말 하냐면 네. 와이프가 돈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돈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고생한 사람은 지쳐버려요.
지친다고요. 근데 와이프가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는데 쉴 공간이 없어요. 와이프가. 내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도 한 발은 걸쳐놓고 한 발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웃지 말고 이야기해요. 네. 한 발은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 한 발이 만약에 내 남편이 잘 꾸려줬다면 아, 난 이 더러운 회사 그만 다니고 좀 한 3, 4개월이라도 푹 그냥 못 잤던 잠 푹 자고 나 그렇게 살고 싶다. 다 그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못 해요. 돼지가 그런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내 말은. 지금 누구 잘났다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집 왔으니까, 그쵸? 네. 어, 왔으니까 돼지하고 와이프하고 얼마든지 이쁘게 살아도 될 나이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을 갖다가 내가 말해주기 이해함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돼지를 깔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어? 네. 그냥 와이프도 이렇게 힘이 들으니 그냥 내 고집만 좀 앞세우지 말고 아 당신 입장을 생각해보니 아 내가 좀 당신한테 속았던 부분도 있구나. 내 마음은 아니었는데 내가 좀 나밖에 모르는 부분이 있었네. 여보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 와이프 엉엉 울걸요? 어? 나 앞으로 잘할게. 이번에 잘할 거니까 우리 그냥 우리 애들 키우면서 우리 애들 바라보면서 나 다른데 어? 그냥 눈 안 돌리고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게 아마 아, 와이프가 듣고 싶은 말일 거예요. 당신 고생 많이 했네. 앞으로 내가 조금 더 고생할게. 어? 네. 아닌가요, 와이프? 맞습니다. 그쵸? 네. 응? 근데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착해요. 응? 내가 점을 못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쵸? 내가 봤을 땐 충분히 착해요. 충분히 착하고 남한테 배려심도 있고 남한테 배려심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네. 밖에 나가서 배려심도 있고 너무 참는 게 병이 된 사람이고 너무 눈치 본 게 병이 되는 사람이야. 맞아요. 남은 눈치를 너무 많이 봐. 생각은 쿨한 것 같은데 아까 뭐라 그랬어? 겉으로만 네. 쿨하다. 어?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어? 속은 이미 썩어 절대로 뭉개졌다. 근데 차라리 당신의 사람을 완전히 미워해버렸으면 내가 이 말도 안 했을 거야. 내가 이걸 얘 갖고 온 줄 알아? 아까 내가 저서 갖고 왔지? 너 때리려고 갖고 온 거야 사실은. 어? 딱 보자마자 아 씨발 얘 좁히고 싶지? 진짜야! 어? 근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때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할까? 어? 이상 오늘 향을 하는 거 딱 꼽다가 이걸 딱 들었어. 어? 저거랑 저걸 한번 좁혔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여기서. 어? 저걸 한번 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네?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어? 이것 또한 가슴에서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뽕하게 받아들여요 지금.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전 무당이에요. 무당은 그 사람을 느껴야지 점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닌 게 많이 느껴져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꽁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말한 게 틀렸다고? 제 생각은 아까 그랬잖아 당신이 네. 와이프가 말한 거에 대해서 인정 못한 게 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 와이프한테 물어봤잖아. 네. 그치? 네. 근데 그 뭐 와이프 이 사람이 틀렸다 말했어? 와이프 너는 어떠니?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게. 그치? 네. 난 왜 그러냐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신을 갖다가 어? 나쁘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당신 둘이 잘 살기 위해서 네.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네. 했잖아. 네. 그러면 내 잘못도 반성은 좀 해라. 근데 당신이 내가 벌써 제일 큰 병이 뭐라 그랬어? 내가 뭘 잘못하고 사는지 모르는 게 병이라는 뜻이야. 이제 와이프 인정해? 네. 와이프 너는 알지? 네. 내가 무슨 말을 좀 하고 있는지? 네. 그 한마디면 와이프가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그 아픈 몸에 지친 몸에 다 나았을 텐데 나아버릴 텐데 그냥 당신 하나 믿고 다시 용기 내서 걸어갈 텐데 아까 그랬잖아 이미 지칠수록 지쳐버렸다. 그게 안쓰럽다고. 어? 예. 그래서 내가 했잖아. 당신 마음을 나한테 타는데? 여기에? 나는 아닌데? 왜 짜증내고 있지? 속으로. 나는 점을 봐주는데? 당신 마음도 어쨌든 뚫어줘야 되거든. 이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어? 아, 얘기를 해달라는 거. 아니. 생각을 해보라. 아. 와이프한테 뭘 내가 잘못을 하고 있고, 우리 네. 와이프한테 무슨 믿음을 못 줬나. 네. 우리 와이프 울었을 때, 내가 한번 진짜 남편으로서, 네. 그 살포시 한번 안아준 적이 있나. 요번 미안해. 나 당신 고생 이렇게 시키려고 당신을 견은 시킨 게 아닌데, 어? 당신 고생 많이 시켰네. 내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아까 말했잖아. 가장 역할 내가 똑바로 할게. 어? 이거 하나가 와이프 듣고 싶은 말이라고. 근데 지금 그러잖아. 무당이 지금 다 나고 틀린 말만 하고 있으니 와이프도 천불 나는 거야 여기서. 응? 와이프도 천불 나는 거야. 그럼 우리 신랑은 전혀 못 끊지나. 어? 우리 신랑은 저병 끝까지 못 끊지나. 어? 와이프 마음에서 그런다고. 이래서 와이프가 다음에 자꾸 당신은 얘들 커서 당신을 놓아버릴까봐 걱정된다고. 응? 그럼 이런 와이프 어디서 구하겠냐고. 구하겠냐고만 되지. 어디서 이런 와이프 만나겠냐고. 응? 그래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 이것만 없고, 없고, 조금 누구 말을, 내 고집만, 내 말만 맞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한테만 기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어? 같이 이거 마음을 베풀어 준다면, 응? 아마, 많이 발전될 거고 돈복이 있는 사람인지라 돈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복이 있는 사람인지라 아마 어? 그래도 모이고 사, 모으고 살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저렇게 울 때는요 한 번씩 눈물도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냥 둘이 있을 때는 어쩌다 한 번씩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서 표현도 그냥 투박하게 하고 하는 편이라서 잘 안 되더라고. 아이 어떻게 하냐. 본인도 그냥 본인도 희생을 많이 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하신 거에 좀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네. 정확히. 어 아닌데 억울하다 생각을 해요. 자기도 막 일 갔다 와서 많이 도와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에, 저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고 결혼생활 14년 됐거든요. 14년 동안 애기 엄마가 이제 일한 지 4년이 채 안 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잠깐만 그리고 예. 고마워. 내가 말하는 게 그걸 예.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남편으로서 직장을 꾸준히 다녀서 남편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야. 어, 했어요. 그 14년 전 열심히 했는데 먹고 사는데 열심히 했고 집에 와서도 무슨 양면 도와줬고 그리고 밖으로 그 안 뜻이 아니라 집에서 바람 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 예. 직장 다니면 아까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예. 와이프가 힘이 드는데 예. 그런 게 힘이 들고 맞아요. 그게 진짜로 내가 했잖아. 그게 젤로 와이프가 힘이 든 부분이 그 부분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죠. 어. 또 언제 기사 닦게 어. 아까 진짜 천만 말했잖아. 언제 또 우리 신랑이 그만둔다 할까 봐 겁난다. 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야. 뭐 집안일을 안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내 와이프가 그냥 아까 했잖아. 이 돈복이 있는 와이프 만났으니 당신이 조금만 인내력을 참고 다니다 보면 돈은 모아질 건데 왜 자꾸 여기 조금 다니고 여기 조금 다니고 자꾸 여기 또 조금 다니고 자꾸 그러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최근에 한 번밖에 없는데. 최근이 아, 아니라 지금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금 옮겨 다닌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결혼 초에는 직장을 못 잡은 거고 내가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일하고 이거 근래 와가지고 허리 다쳐갖고 한 번 나온 것밖에 없잖아. 알바하고 그런 거잖아. 봐봐요. 저렇게 말을 갖다가 어? 여기서도 이렇게 그냥 와이프를 지금 당신은 좋은 말을 했다지만 내가 봤을 땐 쩔어버린 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응? 어차피 점을 보러 네, 오셨으니까 네. 어느 무당 점을 보면서 네. 그 애기가 있는 사람들한테 갈라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쵸? 솔직히 내 친동생 같았으면 저 멀끄러니 끌고 좀 나왔어요. 솔직히. 진짜라요. 저 친동생 같았으면 저 머리 끌고 나왔어요.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너 나와. 나 이랬어요. 응? 그러니까 좋은 와이프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